산과 염기 벌기. 여러 가지 용액 분류하기. 여러 가지 용액을 관찰해보고 분류 기준을 세워서 용액을 한번 분류해볼게요. 자, 식초는 투명하죠. 연한 노란색이죠. 잔 흔들려요. 유리세정제 투명하죠. 연한 푸른색이죠. 또 거품도 나요. 그지? 빨래 비눗물은 불투명하죠. 하얀색이죠. 거품이 있어요. 묽은 염산은 투명하죠. 색깔이 없죠. 잘 흔들리죠. 레몬즙은 불투명하고 연한 노란색이고 사이다는 투명하고 색깔이 없고요. 기포가 나요. 석회수 투명하고 색깔이 없고요. 잘 흔들려요. 묽은 수산은 나트륨 투명하고 색깔이 없고 잘 흔들려요. 겉보기에는. 그지? 잘해요. 저렇게 했더니 투명한 게 있었고 안 투명한 게 있었어. 저 위에. 그지?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거. 식초 색깔 있죠? 레몬즙 색깔 있죠? 유리세정제 색깔 있죠? 빨래비눗물 색깔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색깔은 없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성질만으로 용액을 분류할 때 어려운 점은 얘네 어떻게 구분할 건데? 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지? 없어요. 너 이런 거 맛볼 거야? 죽어. 병신데요. 죽으면 좋은데 이상한 애 되는 거야, 한마디로. 겉으로 보이는 성질만으로 용액을 분류할 때 어려운 점은 무색 투명한 용액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성질이 비슷해서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지시약을 이용해서 용액을 분류해 볼게요. 점적병에 담긴 여러 가지 용액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각각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볼 거예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뀐 놈들이 있고요. 저기에서 그 다음에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뀐 애들이 있어요. 비슷한 애들이겠죠. 그죠? 여러 가지 용액을 실험판 24홈판 여기 홈이 24개가 있는 거야. 그죠? 여기다가 넣고 점적병에 담긴 용액을 각각 3분의 1씩 넣을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넣으면은 변화가 없는 게 있고 걔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있더라. 리트머스 종이 색깔이 바뀌는 애도 있고 어떤 거는 투명한 거고 어떤 거는 붉은색으로 되는 애들이 있더라. 보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어때요? 얘랑 얘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죠? 얘랑 얘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그 물질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그래요. 리트머스 종이도 지시약이고 페놀프탈레인 용액도 뭐예요? 지시약인데요. 리트머스 종이랑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하고 염기성을 갖다가 분류할 수 있는 애예요. 알았죠? 자, 산성 용액.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산성 용액. 그러니까 뭐 얘가 산성 용액이라는 거네요. 얘가 산성 용액이라는 거예요. 염기성은 푸른색으로 종이가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으로 바뀌는 얘네들이 바로 뭐예요? 염기성 용액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암기. 완벽 암기. 그냥 완벽하게. 달달달달달. 변하는 물질에서도 다 외워야 되는 건 맞아요. 다 외우세요. 알았지요? 응?